네,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재생에너지입니다. CS 윈드 리포트가 올라왔는데요.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. 유럽 내 풍력시장 모멘텀 확대가 기대된다는 내용인데요.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. 또 독일은요,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 100% 달성을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당길 수 있다는 계획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, 이 CS 윈드의 매출액 기준 유럽 비중이요, 약 50% 이상입니다. CS 윈드의 수혜 포인트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CS 윈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8%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, 네. 리포트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네요. 그렇죠.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붙어야죠. 됐죠? 네. 예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주목을 받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사실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쪽이 계속적으로 뭐 저탄소가 된다거나 이제 뭐 제로탄소 쪽으로 갈 때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고, 사실 계속적으로 뭐 미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밀었고, 일단 유럽 쪽은 특히나 이제 풍력 쪽이 좀 많이 이제 좀 강조를 했었는데,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대선 이벤트들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오랜 기간 좀 쉬워졌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원유에 좀 특히나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. 유럽이 한 40%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이런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강하게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전이라든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관심이 됐고, 이런 이제 정책적인 흐름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전반적인 투심이 긍정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앞으로의 이런 시장 전망은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,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캐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탈탄소 움직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건 특히나 유럽 지역에서도 뭐 독일이라든지 이제 풍력 에너지 비중을 정말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지역만 보더라도 사실 2030년까지 늘어나는 이런 풍력 시장 그 캐파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측치보다 더 많은 풍력 시장이 좀 활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뭐 풍력 타워라든지 뭐 터빈이라든지 하부 구조물 쪽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거 좀 수혜를 받을 텐데, 특히나 CS 윈드가 풍력 타워에서는 이제 전 세계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독보적인 위치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자공 시스템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자율 공시가 정말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풍력 사업 자체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좀 상당 기간 시간이 오래 걸리고, 이제 특히나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군수 장당이랑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에서 약간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앞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일단 유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50%가 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만 이번에 에너지난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. 그래서 보다 더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증설이라든지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런 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사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 쪽으로 도 지금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풍력 타워 쪽보다는 사실 하부 구조물 쪽이 전체 시장 자체가 3배가 더 넘게 큰 상황이고, 사실 거기에서 이제 풍력 타워 쪽에서 워낙 좀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까지 같이 이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안정적인 이런 시장의 점유율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의 좀 성장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국내에서도 사실 공장을 짓는다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은데, 일단 이런 생산 캐파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유리한 지점에 좀 있을 수가 있다. 그리고 일단 독보적인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좀 윗꼬리를 많이 했는데 예.
사실 이 주가의 흐름이 정말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하고 또 눌렸는데 지금 오늘 윗꼬리가 발생됐었던 가격대 자체가 그 이전에 한 3, 4개월 동안 주가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던 라인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당 기간, 오랜 기간 조금 발목에 잡혀 계셨던 분들이 오늘자에서 약간 좀 차익, 단기적으로 이제 밑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좀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좀 본전에 대한 또 매도 심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친환경에 대한 기조가 진행은 되겠지만 일단 차트적으로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 들어서 좀 급등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CS 윈드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 8%대 강세인데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11만 원을 유지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7월의 고점이 8만 8천 원대인데 네. 좀 11만 원대까지도 잡았네요. 사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1만 원이 전고점 근처거든요.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운용 기간 자체를 좀 단기적으로 설정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고 사실 이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좀 시세들이 분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 라인보다는 8만 원 라인 때 정말 많은 물량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단기간에 한 번에 소화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점 대비 또 너무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고 사업이 이제 확장은 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시기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제 찍히는 데는 또 오랜 인도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 구조상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폭등이 11만 원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운용 기간 자체를 좀 장기적으로 설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